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파사주팝 9강 그래마 투 리딩 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ear Valued, 귀중히 여겨진, 귀중히 여겨진, 귀중한, 귀중한이라고 할게요. Valued, 그래서 과거분사예요. 자, 그래서 친애하는 귀중한 고객들에게. 자, I'd like to, I would like to 줄임말이죠. So would like to 뒤에 동사 원형. 자, take this opportunity, 이 기회를 취하고 싶다, 이 기회를 쓰고 싶다 라는 뜻이에요. 자, to thank you, 그럼 to는 사실상 부사용법의 해석이 더 정확하겠죠. 여기서는 더 감사하기 위해서 너에게. 자, for 뭐에 대한이에요. your customer, custom, 너의 custom, 고객 이란 뜻이니까 여기서는 이용 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너의 이용에 대해서. 자, with our company, 우리 회사와 함께. 자, over the past few years, 지난 몇 년 동안. 자, few 뒤에 복수형 테스. 자, it is thanks to you, the many of hundreds of you. 아, 네. 자, it도 가져올 썼죠. 자, 가져오고서 thanks to는 덕분이다. 자, 누구 덕분이다? the many hundreds, 그럼 수백 명의 of satisfied customers like you. 그러면은 만족되어진 또 과거분사. 자, customers, 고객. 자, 고객인데 해서 전치사요. 너와 같은 수백 명의 만족되어진 고객 덕분이다. 자, 대진주어죠. 이제 강조구조죠. 자, 우리가 are proud to, 자, be proud to 뒤에도 동사 원형 써요. 그래서 be proud to 하면은 자랑스럽게. 자, 그래서 알려준다. 자, 알려주는데 대체 접속사로 썼고. 자, 우리는, 자, 동사 will be locating. 자, 미래 플러스 진행형이죠. 다시 위치시킬 거다. 자, to 어디에? our new building에, 새로운 건물에. 자, from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이게 윗글의 목적이죠, 바로. 자, on new office building, 새로운 사무실에서. 자, 사무실은 will include 할 거예요. 그래서 포함 할 것인데, 여분의 2층. 자, 여분의 2층이 of retail space는 소매용, 자, 공간을. 자, 그 다음 위치가 받아주는 건 이 소매 공간이 will give us, 줄 것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자, many more of opportunities를, 그냥 opportunity 써네요. 기회를, 집요한 기회를 줄 것이다는 거죠. 자, 어떤 기회냐면 to fill orders. 아면에서 형용사법으로 해서 명령, 주문을 채울. 명령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주문을 채울이란 주문을 잘 이행할. 주문 채울이란 말은 주문을 잘 이행할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공간이 넓어짐으로써. 자, 그 다음 unlike부터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까지 가면 되겠다. 자, unlike는 다르겠죠. the present arrangement, 배열. 또 프레젠트로 할까요? 현재. 자, 현재 배열 상태와는 틀리게 여기서 어법은 where 주의하셔야 돼요. 완벽한 문장 뒤에 나오는 현재 장소를 장소의 부사로 받았죠. 자, 그 다음 뒤에 완벽한. 자, many of our customers가, 많은 우리의 고객들이. 자, have to 동사 원형, 기다려야만 해. 자, few days를, 며칠 동안을. 그래서 기다리다에 완벽한 이형식 문장이 나왔죠. 주어동사, 아, 주어동사 기다려야 된다. 아,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네요. 자, 며칠을. 자, for us, 의미상의 주어. 우리가 to, 진주어. 자, 배열시키기 위하여. 배열. 자, delivery는, 운송인데 우리의 stock, 배송물. 배송물로 해야 되나? 그래서 배송물로 하면 운송에는 헷갈리니까. 재고. 라고 하겠습니다. 재고를. 자, 현재는 우리가 비효율적이라고 고객들이 며칠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붙여주려면은 택배를 이런 뜻이에요. 자, meanwhile 뜻은 에서는 한편. 자, during 뒤에 또 구도로 가겠죠. 자,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이사 기간. 자, 그러면 이사 기간 동안에, 자, 우리는 remain 남아있을 것인데 open. remain이 그 중요해요. 상태동사 뒤에 형용사 써야 됩니다. open이 절대 안됩니다. ly는 절대 절대 안됩니다. 자, for business, 그럼 사업을 위해서. as usual은 평소처럼.
In Crown Square, 뭐 광장에. 원래 지금 현재 위치죠. 자, thank you once again. 다시 한번 고마워요. For your continued 지속되어진 the loyalty에 대해서. 지속되어진 충성. 충성이라고 하더라도 뭐 고객 로열티예요, 여기서는. 우리를 계속 사주는 거. 자, 우리는 look forward to 제 동사 원형 쓰겠죠. look forward to 아 동사 원형이란다. 동명사 쓰겠죠. ing. 자, 그러면 고대 하는데 서비스를 주는 것을 더해 needs는 욕구. 자, 욕구, 용구야, 욕구에 뭐 필요해. 욕구라고 해도 되고 저는 뭐 필요라고 해도 둘 다 똑같죠. 필요에 대해서. 자, for many years to come. 자, many years인데 to come이 앞에 나오는 years 수식해주는 형용사법이요. 그래서 뜻이 앞으로 다가올 수년.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계속 너를 서빙을 잘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불일치 문제 일단 답부터 볼까요? 자, 답의 밑글의 목적은 회사 이전 계획 통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잘못된 게 고객들은 현재 제품 배송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이까지 갔으면은 너무 이거 오버한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해석해 보니까 며칠 걸리더라. 그러면 당연히 고객들이 불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항상 지문에 충실해야지 여기서 뭐 추측하는 탐정 문제 아니에요. 우리 지문의 사실 확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 개인 의견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면 안 돼요. 문제 상상하는 순간 틀립니다. 예측은 해도 되지만. 자, 그래도 넘어가서. 자, 회사가 잘 돼갖고 이사 가니까 오호 좋겠죠. 나도 이사 좀 다시 한번 가야 되는데. 네, 여튼 소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에게 회사 확장 이전 공지.